나강입니다. 저는 작은 소도시 세고비아에 있고요. 실내에 있으면서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What's in my bag? 이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걸 또 다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또 너무 많이 뺐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정말 좀 이거는 괜찮겠다 추천해드릴 만한 물건들만 쏙쏙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은 총 3개를 들고 다닙니다. 큰 배낭 하나, 중요한 물건들과 IT 장비들이 들어가는 작은 보조 가방, 카메라 가방.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낭은 오스프리라는 브랜드의 캐스트럴 48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직접 오프라인으로 샀습니다.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 가방이 좋은 이유가 좀 짱짱하게 넣어갖고 요 헤드 부분까지 올라가면 거의 플러스 10리터까지 된다. 우선 이 가방의 만족도는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신발입니다. 호카 오네오네의 본디 세븐이라는 모델입니다. 미국 브랜드 제품이고 직접 실착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신발입니다. 저는 이제 여행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신발 한 켤레, 활동화 한 켤레만 들고 다니는데 올라운드입니다. 산에도 가고 조깅, 헬스장까지 굿도 있어가지고 바지 핏도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화이트 블랙 컬러가 있는데 블랙 컬러를 추천드립니다. 약간 어글리 슈즈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뭉퉁하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블랙 컬러가 그나마 쉐입을 조금 더 얄쌉하게 잡아주기, 그리고 블랙 컬러가 때가 묻어도 좀 티가 덜 납니다. 편안하게 이미 너무 유명한 신발입니다. 중요한 게 지갑. 네, C2 Summit이란 브랜드의 전문 등산가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내구성도 너무 튼튼하고 2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.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3개의 공간이 있네요. 동전, 또 여행하다 보면 동전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쪽에 돈을 넣는 공간에도 총 3개로 파티션이 나눠집니다. 수증, 티켓, 돈 이렇게 따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말고도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은 딱 여행가의 지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. 바로 요 스포츠 타월입니다. 이 호텔에서 계속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수건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호스텔에서 묵을 경우에는 타월 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타월이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 타월과 다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방 건조가 되고 추울 때 덮어도 되고 목도리로 사용해도 돼. 유럽에서 구매를 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. 여러분의 입맛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. 브랜드 막론하고 정말 좀 꼭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. 이브니에 브랜드의 잠옷입니다. 무슨 배낭여행객이 잠옷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 여행을 마치고 깨끗하게 씻고 딱 잠옷을 갈아입잖아요. 그럼 왠지 잠이 잘 와. 뭔가 내 몸한테 아 이제 너 이제 잘 때다 하면서 자는 신호를 줄 수 있는. 저는 이 그라미치 마운틴 패츠는 진짜 강추합니다. 베이지 색깔과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 색상. 이 그라미치라는 브랜드도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. 그리고 바지 핏도 너무 잘 나와서 패션 바지로도 이제 뒤쪽 포켓이 너무 좋아요. 이런 식으로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중요 물건 프로 이런 액션 카메라를 뒤쪽에 넣는 경향이거든요. 제가 엉덩이에 다 붙어 있으니까 나쁜 놈들이 훔쳐갈 생각을 못해.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몸이 좀 피곤하면은 몸이 좀 붓더라고요. 하라는 브랜드의 휴대용 칫솔 살균기죠. 제가 이것도 사용한 지가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아요. 이번 여행에서 잘 쓰고 있는 시계입니다. 시계 카시오 5600이라는 모델인데 군인 시계로 유명한 걸로 아는데 막 부딪혀도 내구도도 좋고 시계로서 딱 본연의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. 또 여행하다 보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 시간을 얘가 책임져주고 있습니다. 러쉬 브랜드의 바디 스프레이입니다.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이제 빅이고요. 특수 기간에는 제가 빨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과하지 않게 조금씩 뿌리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노트북. 파우치는 토카노라는 브랜드인데 파우치 구매 팁은 하나 드릴 게 있어요. 보면은 저는 저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를 들고 다니는데 이 재질이 블루투스 마우스가 이제 움직이는지 편집 때 사용하는 모델은 맥북입니다. 16인치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. 내 친구 이북입니다. 아우 켜져 있었네. 이북입니다. 크레마 사운드 업이라는 모델인데 한번 제가 요 액정을 한번 깨트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에이스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또 역시나 파우치. 이 파우치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여행용 노트북 거치대입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목목이 좀 심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뭐 노트북에 올려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다.
사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목의 어떤 그런 고통을 고통이 굉장히 달라. 그래서 그것도 잘 사용하고 있고. 오클리 레치라는 모델입니다. 오클리 브랜드의 레치 모델이고 이게 또 편광 렌즈가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. 이거는 이제 회전되는 거 아니야? 호초 스프레이 MK3 스프레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호초 스프레이가 이게 좀 가격대가 있었어요.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한 번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에 있어서 이것은 뭐 잘 쓰고 있습니다. 로우프로라는 카메라 가방 브랜드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파우치인데 그다음에 뭐 각종 충전기, 그다음에 뭐 애플 매직 마우스, 그다음에 뭐 SD 카드들, WD 외장 하드, 이 카멕스 립밤이 제가 좀 여러 가지 립밤을 사용해봤는데 저에게는 이 카멕스 립밤이 좀 잘 맞더라고. 뭐 디자인도 귀엽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유럽 현지에서 구매한 단백질 프로틴. 네, 하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